옛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산업화시키는 사업이 전남에서 추진됩니다. 북유럽 설화를 소재로 한 해리포터처럼 한국판 해리포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설화 야담집인 류명인의 어우야담 웹툰입니다. 백성들의 애환이 담긴 조선시대 이야기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고은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야기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신화, 전설, 민왕 같은 것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런 설화들을 함께 나누고자 만들어진 전시 공간입니다. 북유럽 설화를 바탕으로 쓴 해리포터가 세계적으로 5조 원을 벌어들인 것처럼 전국에 묻혀있는 설화를 발굴하고 영화나 드라마, 웹툰 소재로 제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이 박물관이 전국에서 모은 설화는 모두 3만 건에 이릅니다. 정부도 고흥설화 사업을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옛날 이야기 자료들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새롭게 잘 가공해서 우리가 확대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